제가 이제 한꺼번에 좀 지워드릴게요. 유이 씨도 좀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걸그룹 5대 구력자를 속한 사진을 좀 지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아, 네. 이게 뭔지 한번. 아, 제가 패션쇼에 모델로 한번 섰었어요. 네. 근데 그게 다른 모델들하고 똑같이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네. 다른 모델들 이렇게 봤을 때는 다 이쁘시고 되게 네. 특이하시고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똑같겠구나. 아 내가 김유이다 이런 마음으로 섰는데 나중에 사실 보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제 사진만. 왜? 뭔데? 아, 뭐야? 어머, 야! 개콘이야, 개콘? 아, 뭐야? 어머, 야! 개콘이야, 개콘? 어,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어, 유이 씨. 야, 너 좀, 야, 목 어디서, 목. 나 처음 보는데 왜 이래요? 어머, 어머, 어머. 목은 어디 가고? 어, 너무 무서워요. 사진 잘못 뭐야? 찍힌 것 같은데? 어? 모델분들이 했었으면 굉장히 좀. 패셔너블하고 하는데 어, 근데 너무 무서운데? 근데 심지어 제가 저 런웨이를 걸을 때 나야 내가 유이다 이렇게 걸은 거야. 근데 일단 목이 어디가 아니 근데 목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저게 5대짜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나머지 내부는 또 뭐 아, 이게 5대장이시구나. 아, 저는 사실 제 사진이 왼쪽이 유나 씨, 설리 씨, 설 씨. 설리야? 설리예요? 노란 옷이 수지 아니야? 네 번째가 누구지? 네 번째 누구야? 지영 씨. 아, 지영 씨. 두 번째 노란 옷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네. 가까이 볼까요? 아, 옆에 수지. 아, 수지 씨. 아니, 이게 수지세요. 1등은 유이예요. 1등은 유이야. 아, 이상해요. 1등은 너야. 아니, 그래서 유나 씨도 잠깐 보여줘. 유나 씨. 아, 유나 괜찮아. 아, 괜찮아. 유나 괜찮아. 바로 저기 유이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아, 최악이다. 지금 설리가 조금 치고 왔는데. 가능한데? 내가 내 기억이 2011년 막 이랬을 거야. 근데 저걸 왜 했어? 아니 아니 저게 기회였어. 그렇지 그렇지. 어머니. 저, 네. 뭔 기회? 그러니까 모델이 아니잖아요. 모델이 아닌데 패션워크에 내가 저 무대 저기 초대를 받는다는 게 상당히 그렇죠. 저 이미 패션쇼 들어왔어요. 네. 아니 한 번도. 근데 이게 자기 분야가 아니면 웃긴다. 되게 소화하기 힘들어. 다음에 저런 거 있으면 하지 마. 아니에요. 저는 하고. 제 모습을 못 봤어요. 1등이래, 1등. 근데 이렇게 봐도 모델분이고 이렇게 봐도 모델분인데 너무 예쁜 거야. 나도 그렇겠지. 아 나도 예쁘겠지. 야 근데 유이 씨 저 사진은 진짜 저 처음 봤는데. 저는 저 다운받을 거예요. 예. 약간 이게 느낌 자체가 약간 이거 예전 배트맨의 펭귄맨 같은 느낌. 맞다 맞다 맞죠 맞다. 예. 자 지워진 거 맞죠? 예. 맞아요. 저 사진으로 휴대폰 케이스 만들고 싶네요. 야 지워준다. 안녕도 대박인데요. 자 지워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믿으세요. 자. 레비오사. 레비오사. 걱정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검사가 이리 오네. 자, 이제 마지막.